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것 같아요. 재정을 항상 많이 벌수 없다는 거. 그리고 재정이 항상 일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만큼 풍요하거나 부유하게 오지 않는다는 거. 인생에도 곡선이 있듯이 재정도 그런 곡선을 따라서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재정이 전과 같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건가를 많이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. 근데 그때 제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그의 후손들도 지켜주신다.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 2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면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있는 거고요. 그것이 오히려 더 내가 막 돈을 벌고 막 어떻게 막 노후를 할까 이거보다는 믿고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안정되겠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. 네.